하나가 올라간다 이거. 이 네 개에서 그때 이제 많이 채취를 하고요. 여름에는 이제 잎이 하잖아요. 그렇게 잎을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이제 애주가들은 네. 잎이 있어야 술을 담거든요. 술 담다고 사가시는 분 또 뭐 이런 게 또 있고 가을에는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산양삼은 자연 재배이기 때문에 잎이 빨리 가거든요. 근데 뭐 8월 정도 되면 이제 잎이 가기 시작하는데 높은 지역은 좀 오래 가고 낮은 지역은 좀 일찍 하거든요. 근데 함량은 이제 500 이상이니까 조금 버티는 힘이 있어요. 이제 뭐 한 8월 때서부터 이제 잎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게 이제 완전 황절삼이 되는 거죠. 황절삼 가면 이제 가을에 캐는 삼. 그때 황절삼. 네, 황절삼. 그때부터 캐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12월. 겨울 때까지? 네. 그때부터 캐기 시작하면은 아까 같이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때부터는 진짜 좋은 삼이죠. 겨울에 캐는 게요? 네. 아니 겨울에... 가을에 캐는 게요. 아 그러니까 가을에 캐는 게요? 가을에 캐는 삼이 최고 효과가 있어요. 잎이 없는 네, 거예요? 네. 잎이 있으면은 그렇게 효과는 없는데 지금은 올로는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고 여름에 6월 달, 7월 달 정도에는 잎을 드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빡붙어갖고 씹히질 않으니까. 저희도 저희도 그때는 이렇게 권장을 안 해요. 삼을 드시라고. 네, 차라리 1개월 있다가 잎이 들어가고 나면 이제 드시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꼭 잎을 있는 걸 달라. 잎을 있는 걸 잎이 없는데 무슨 삼이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제 드시고 효과를 약으로 드시는 거는 잎이 없을 때 드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많이 권장을 하죠. 저희로 체험을 했을 때는 진짜 좋아요. 아.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을 예를 들면은 우리 딸이 이제 41살인데 진짜 골골했거든. 맨날 감기 걸리면 뭐 한 달, 두 달 막 이러고 이제 그랬는데 그거 먹고 나서는 그런 게 절대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먹으니까 살이 너무 많이 찐대. 입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먹기를 엄청 먹는데 그런다고 이제 그게 제일로 좀 부담스러운 거고 저희들은 어차피 체격을 이제 이렇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삼을 캐면은 먹어요. 아까 같이 캐면은 파삼 나오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탁 찍었을 때 삼에 찍혀서 나오잖아요. 진짜 아깝잖아요. 그러면 뭐 솔직히 그 하니까 물에 와서 씻지도 안 하고 거기서 먹어요. 이제 뭐 물론 흙도 조금씩 씹힐 때도 있고 한데 뭐 옛날에 어렸을 때 흙 다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지장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막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드실 때 확실히 몸이 좋다는 네, 좋죠.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이렇게 피곤한 줄을 몰라요. 저 새벽 5시에 일어나갖고 산에 오거든요. 그래도 아무 부족이 없어. 그만큼 제가 먹어봤을 때는 좋아요. 20만원치를 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먹어보고 더 주문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 먹고 몸살이 났대. 삼을 먹으니까 몸살이 났다. 왜 이러냐 그러길래 아 그건 좋은 현상이죠. 일단 삼을 드시고 내 생각에 평상시보다 다르면 효과를 보는 거죠. 뭐 열이 나든지 뭐 뭐든지 뭐 이렇게 해놓고 뭐 좀 뭐 춥고 뭐 하여튼 몸이 이상 보존 반응이 되면 네, 반응이 오면 오면은 조금 좋은 거예요. 뭐 어떠신 분은 막 설사한다 그러면 설사해도 좋은 거예요. 일단 배출하고 몸에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먹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진짜 건강한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피 안 나요.
근데 그거는 몸속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효과 안 보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체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 뭐, 한 10에 뭐 한 2, 3명?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아, 나는 안 맞는다 그러면 안 먹어야 되지. 계속 먹을 필요는 없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건강한 사람들은 무조건 드시라. 드시면은 그게 축적이 돼서 그렇지. 그 밖으로 나올 그건 없으니까. 그래서 뭐 누구든지 다 드시라 그러거든요. 일단 막 혈압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제가 그러거든요. 한 3분의 1뿌리만 먹어봐라. 그래갖고 열이 오르면은 중단하고 또 한 이틀 있다가 조금 먹어보고 이래갖고 조금 조금씩 먹어보면은 나중에 적응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려요. 10년 된 참은 처음 보는 거 아니에요? 내 눈은 좋죠. 이게 내 눈은 좋은데 크게 이게 말 그대로 시삼이다 그죠? 그렇죠. 아. 시로 켜면 이렇게 돼요. 아, 네. 진짜 되게 약인데. 나무뿌리 나무 막 껍질을 뚫고 들어가 가지고. 아, 저렇게 길게 저. 그, 이게 이제 이게 삼 하나가 생존율이 옆에 땅을 다 기력을 다 뽑아보니까 삼 예.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다 아, 캐시나요? 그렇죠. 이거는 절대로 빌리면 안 되죠. 아, 직접 다 캐시나 그죠? 예. 이게 산에서 키우니까 나무 뿌리하고 엉켜가지고 딱 잘못하면 실수를 해. 산뿌리인지 나무뿌리인지 잘 구분을 못해요. 뿌리가 크다. 오, 다르다. 이게 환경이 그만큼 좌우하는 거지. 예. 아, 이것도 좋은데. 아, 이 정도면 삼이 최고 고급이지. 근데 이것도 이제 내두가 예. 삼이 몸통이 적으면은 내두가 쫙 올라가고 몸통이 좀 커지면 이게 짧아져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산은 이 내두가 이렇게 딱 뭉쳐. 쭉 안 빠져가. 아, 그것도 상당히 모양은 좋습니다. 예. 똑같은 10년 근인데, 이, 환경에 따라서, 토질에 따라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크는 성장률이 틀려요. 아. 대신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음지삼, 이거는 양지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환경 경사도 뭐 이런 것도 예. 엄청나게 따지겠죠. 모든 것, 햇빛도 봐야 되고, 바람도 봐야 되고, 모든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삼. 이 재배하는 게 참 힘들어요. 술을 담가서 한 잔씩 줄게요. 혼자 안 먹고. 한 1년 지나야 되죠, 그죠, 사장님? 술 담그면은. 3개월. 3개월?